초과에 공략할 종목 선별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하청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엠노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0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산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5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25일에 진입했던 GH 신소재 살펴보겠습니다. 7,96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78%의 상승률 보여줬지만 아쉽게 손절가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GH 신소재 사실 이번 주에 지금 체크하는 종목들이 다 힘듭니다. 저번 네. 주에 사실 증시가 너무 어려웠고요. 그 가운데 사실 좀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이어서 그때 좀 기대감이 있긴 했는데 네. 이쪽 섹터는 또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네, 사실 이제 시가가 조금 좀 높게 올라가서 시작을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는 한 13% 정도 상승을 한 건데 토탈로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진단 키트 쪽으로 수급이 네. 다 쏠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한 비율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확진자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이제 뭐 4만 명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중증 환자 비율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절대적인 비율 자체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제 자가에서 조금 진행하는 부분들까지 좀 맞물려서 진행이 되면서 조금은 이제 주가에 단기적인 또 반락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 섹터 이제 코로나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압병동은 조금 아쉬운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또 이제 자리를 조금 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계절적인 독감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확진자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독감으로 치부하기엔 아직 좀 이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자가진단 키트들이 보다 더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진자 쪽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으로 좀 진행 어느 정도 피크는 가야 되니까 만약에 늘어나는 관점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한 번쯤 음압병동도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여전히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리오프닝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 말고 다른 종목으로 하시겠다 하신다면은 이 종목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 처리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전 고가까지는 한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좀 보유 전략으로 일단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이전 직전 저점까지 만약에 깨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조금 정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눌렸을 때 비중을 다시 좀 확대를 해서 기간적인 투자를 조금 진행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전략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H 신소재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꺾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점들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종목을 잘 고르면 되겠죠. 네. 오늘은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유가 관련된 섹터를 좀 골랐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적일 수도 있고 사실 국제유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조정 이벤트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은 해외에서 주요 투자 은행들이 지금 뭐 100달러는 기본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150달러 이상까지 얘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7년 만에 그 배럴당 90달러를 지금 돌파한 상태에서 계속 조정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리오프닝 쪽으로 만약에 수급이 쏠린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석유 제품의 재고량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봤을 때 이제 4년 내 거의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오프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멘에 드론 폭격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랜섬웨어 또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좀 피해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이런 가격의 등락폭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좀
갈등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이 올림픽을 하고 있어서 그 기간에는 뭐 별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좀 이제 뭐 나토 가입을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또 러시아 쪽에서 강력하게 언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좀 고조감은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OPEC에서도 이런 증산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럴당 40달러 늘리는 40만 이제 증산하는 것들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수요 부분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수가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좀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고 미국장에서 이제 뭐 엑스모빌이라든지 뭐 쉐브론 같은 종목군들 신고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유가 관련주입니다. 말씀처럼 유럽 시장에서 뭐 유가가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관련 종목들은 기대감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종목 저희는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전에도 한번 좀 큰 수익을 봤었던 종목인데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을 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유가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뭐 한국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쪽이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발로는 이제 흥구석유나 극동유와 같은 종목군들이 좀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이제 대형주 쪽으로 선호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수요일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가 강세에 따른 수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것들을 좀 유통하고 매출 비중이 상당 부분 거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좀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 관련된 그런 이제 에너지 솔라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유가 관련된 이벤트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급들이 좀 굉장히 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요.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2만 1,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5,000원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 이제 수익률이 기록이 되는 거와 제외하고 일단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면 일단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8,500원으로 이전에 돌파하는 이런 라인들을 좀 뚫어지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또 16,000원대 초중반에서 한번 또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정리하셨다가 16,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중앙에너비스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워낙 탄력성이 좀 있는 종목이고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또 약간의 반등이 이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략을 촘촘하게 좀 짜주셨는데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8,500원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